코비드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코비드 검사는 도착층 14번 게이트에 있다 그래서 일단 택시가 도착층에 내려주면 좋은데 이 친구가 도착층은 택시가 못 진입한다 그러더니 다른 택시들은 도착층으로 잘만 들어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최대 난제고 가장 큰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PCR 검사를 하러 갑니다. PCR 검사는 아니고 신속 항원 검사라면 되니까 결과는 뭐 한 20분 정도면 나온다 그러네요. 신속 항원 검사 지금 접수하고 있고요. 1인당 14,000원입니다. 175 터키리라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해서 Q코드를 발행받아야 됩니다. Q코드는 반드시 PCR 테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스탄불 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통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RA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RAT나 뭐 신속 항원 검사나 같은 말인데 RAT는 Rapid Antigen Test의 준말입니다. 근데 이스탄불 공항에 나와서 그 검역소를 가야 되는데 테스트하러 1층 공항 1층 그러니까 1층이 도착층입니다. 도착층 맨 끝에 가면은 14번 게이트가 있는데 14번 게이트 앞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면은 17번 창구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요. 가격은 1인당 175리라입니다. 175리라를 내고 뒤로 돌아서 똑바로 걸어가면은 바로 테스트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입하고 코를 살짝 건드려서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검사하면은 테스트 전부 다 음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사하고 나서 한 10분쯤 있다가 다시 17번 창구로 가면은 이렇게 음성 확인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너무 긴장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입국층 그러니까 1층이 입국이고 2층이 출국인데 1층 그러니까 건물을 바라보고 맨 왼쪽 끝 14번 게이트니까 그리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내고 검사하시고 10분이나 20분쯤 기다렸다가 검사 결과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네가티브가 나온 검사지를 받으시면 됩니다.